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자, 오늘은 K-POP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오른 그룹입니다. 피플즈에서도 소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푸마가 만나 작업한 튜린. 자, 오늘은 이 튜린도 함께 살펴보고요. 푸마의 국내 모델이 아닌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자마자 작업한 그들의 작업물 같이 기대를 안고 방탄소년단의 스타일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탄소년단 DNA 활동 당시의 룩을 살펴봤는데요. 교복을 연상시키는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트레이닝복 하의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구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귀가 많이 입고 나왔죠? 박시한 셔츠를 입어주시고 넥타이도 양껏 풀어 펼쳐주세요.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으셔도 되고 부복 바지 물론 괜찮습니다. 체육복 바지도 괜찮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우터를 하나씩 걸쳐주셔도 좋은데 후디. 아니면 바람막이 등을 같이 아우터로 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복 스타일과 어울릴만한 슈즈는 튜린을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번 튜린 제품은 굉장히 좀 심플하고 베이직해서 마치 교복처럼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탄소년단이 디자인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방탄소년단 굿즈들은 언론에 소개만 안 됐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꿔봐. 우린 언제나 함께 그 이상일 테니까. 푸마 튜린 Made by BTS. 자, 여기서는 스포티한 룩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의 스타일링을 두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흰 티에 바람막이 자켓 하나 입어주고 트레이닝복 바지에 양말을 올려 신어서 거기에 튜린을 같이 매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양말을 올려 신어 입는 게 힙합씬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말 올려 신기.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잠시만요. 요즘 센스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법한 하이룩을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양말과 같이 양말을 올려 신어주세요. 그리고 스포티한 운동화를 같이 매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입으면 발목이 좀 더 가늘어 보여서 전체적인 모양이 힙스럽죠? 다음에는, 자, 요즘 계속 많이들 입으시는 크롭진. 저는 이 크롭진과 이 튜린을 매치를 해봤는데 양말이 살짝 보이게 입어주시고 전체적인 룩에 디테일이 추가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더 잘 입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을 법한 교복과 같은 슬랙스나 스커트와 같이 매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베이직한 무드의 신발은 단정한 느낌으로 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슬랙스나 스커트와 같이 매치를 한다면 깔끔한 느낌으로 잘 입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더 큰 꿈들을 이루고 있는 방탄소년단 스타일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푸마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셀레나 고메즈라든가. 더 위켄드. 리안나라던가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같이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자마자 작업한 첫 작업물인데 이야기 나눠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탄소년단 스타일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조셉이었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